2016년 8월 18일 박병준의 뜬금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은 페북 방송의 폐해를 보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 이상 못하겠네요. 아, 네, 요거 네, 아유, 충격적 오프닝. 제가 전부터 공약을 드렸던 충격적 오프닝, 네, 충격적 오프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 네, 여러분들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기쁨 주고 사랑받는, 네,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는 박병준의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깜짝 놀라고 계실 텐데요. 제가 전부터 이 충격적 오프닝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방송을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악플이 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연님께서는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한마디 하신 게 신고 누를 뻔했다고. 이러다 페이스북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관계로 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 8월 18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시작을 했고요. 저는 마술사 박병준입니다. 지금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보고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선희님 반갑습니다. 김승옥님 반갑습니다. 김남현님 반갑습니다. 왜 이러는 거임둥? 예, 여러분들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 한몸을
한 몸을 해치는 게 아니고 한 몸을 희생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아님 반갑습니다. 깜찍하다 깨물고 싶네요. 아우, 네, 깨물고 싶네요. 이러면 참 다행인데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네요. 뭐 이러면 제가 마음이 상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윤희님 반갑습니다. 최윤희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주연님, 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선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어떻게 여러분들 또 한 주를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거 준비하는데 이 한 시간 전부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거 그래도 이게 또 언제 해보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했는데도 5분 전까지만 해도 이건 5분 전 어떤 상황이냐면 10분 전에 이러고 있습니다. 10분 전에 이걸 끼고 이러고 있습니다. 멍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송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러 멍하고 있으면서 제가 딱 제 모습을 보면서 얘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쳤구나. 드디어 얘가 페북 라이브 방송을 하더니 라이브로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공약 어제 제가 드렸던 공약이고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사실은 민폐 방송이라고 쓸까 하다가 민폐방송이라는 또 제목 때문에 안 들어오실까 봐서 제가 제목은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한 또 마술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여러분들은 저의 몰골에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이걸 내릴까 이렇게? 이렇게 내릴까요? 이렇게? 안 들어가. 이렇게 내릴까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유치원 공연할 때, 저는 이제 제 직업이 마술사이기 때문에 진짜 답답해. 답답해. 안 빠져. 네. 제가 이제 유치원 공연을 할 때, 이제 저는 마술사이기 때문에 전천후 마술사입니다. 전천후 마술사이기 때문에 유치원 공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방송이 아니죠. 유치원 마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소품을 가지고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하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 도망갑니다. 어쨌든 뭐 이런 소품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좀 더 귀엽게 해보려고 이렇게 방송 이렇게 마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이제 젊으신 분들 위해서는 이제 또 거기에 맞는 또 옷이 있습니다. 보통 제 페이스북을 보시면 파란색 옷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분홍색 옷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분홍색 으로 이제 맞춰서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분홍색으로 이제 옷을 준비는 해놨는데 사기는 작년 말에 샀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입어본 분홍색 옷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품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성모님 반갑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정균 마술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고주현님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은 저의 오프닝 충격적 오프닝을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네, 저희 충격적 오프닝을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충격적 오프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프닝 여러분들이 좀 못 보셔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요 방송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요 방송은 업로드한 다음에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방송 올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뭐 보시라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뭐 그대로 주는데 오늘은 네, 지금 슬슬 후회가 오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살짝 오면서도 여러분들 네 간단하게 해봤으니까요. 보신 분들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하루 어떻게 지나고 계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 하루 열심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은 우리 원주에 가서 원주에서 이
대곡물에 발을 담그며 저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기 때문에 오늘 그 기대와 부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원주에서 또 시원하게 시원하게 놀아볼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명 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첫 번째는 요 방송은 이제 평일 방송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이제 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있고요. 대신 주말에는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뜬금없이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제가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링크를 딱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고요. 페이스북 평일 방송은 소통 방송.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이라면 유튜브 방송은 불통방송입니다. 불통방송이라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방송이죠.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친구가 없어요. 네, 오는 사람이 없고 페이스북에나마 그나마 이렇게 몇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지 페이스북이나 그렇게 되지 뭐 유튜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그냥 혼자 떠들고 혼자 마무리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시간대에 방영되는 우리 김상혁 대표님의 판페라쇼도 여러분들 김상혁 검색을 하셔서 판페라쇼 방송을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판페라쇼가 뭔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판페라쇼에서 뭔가 처음에 몰랐는데 지금 그 김상혁 대표님 계신 데가 이제 판타스틱 자 어쨌든 회사에 계시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기 때문에 판타스틱 페이스북 라이브 쇼더라고요. 그래서 판페라 쇼이고요. 그다음에 12시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함정김 마술사님의 12시에 매직 라이브 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협찬이나 광고 들어오면 나머지 두 분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보다 협찬이나 광고가 소중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하는 순간 김상혁 대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김상혁 대표님 오늘 방송하셔야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소 속에 미친 그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진행하는 마술의 노래 제목이 바로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이고요. 이 노래의 가사가 중요합니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그래서 이 가사에 맞춰서 마술을 그 연극처럼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약간 영화의 예고편처럼 아주 짧게 오프닝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 노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가사에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우 김미수님 반갑습니다. 빙인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셨는지요? 이 방송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 앞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제 블로그에도 글을 썼는데 앞으로는 이 5년, 그러니까 예상하기를 향후 5년 이후에는 모든 페이스북의 자료들이 동영상으로 대체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제 영상이 이제 너무 쉽게 다가오니까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방송들에 자기가 끼가 있거나 뭐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서 방송을 하면 진짜 개인 방송국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핸드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 그렇게 고화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방송이 대체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송들로 자신의 끼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거 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김미수님 대전 오실 거죠? 네. 아, 김미수님 지금 대전 그러니까 살고 계시죠? 제가 이제 9월에 아직 예상 중인데 9월에는 그 까전남 투어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네, 무민이와 함께하는 까전남 투어 해가지고 제가 방송이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부산, 대구, 대전, 원주 뭐 등등 해서 투어를 한번 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투어 계획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열심히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하고 저 혼자 알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방송 보고 계시죠? 지금 몇 시죠? 바쁜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자, 어제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 뜬금없이를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뜬금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뜬금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확하게는 뜬금없이입니다. 뜬금없이. 뜬금없이. 지금은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해서 뜬금없이입니다. 시. 도레미파솔라시. 네, 시입니다. 시.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는 제가 오프닝은 도레미미미미 미친 방송 아까 미친 오프닝 했고요. 박병준의 뜬금없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아우 네. 오늘 지금 최대치 목요일 날 최대치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군요. 지금 레니정님, 네, 레니정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명렬 저자님 고맙습니다. 김명렬 저자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고정욱 작가님, 네, 아 고정욱 작가님 또 이 시간에 네, 이 시간에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쨌든 오늘 또 여러분들의 또 방송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마술은 네, 미소 속에 비친 그대입니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래를 제가 이제 생각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미소를 지으시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이 더듬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을까요? 네, 원래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말을 좀 더듬습니다. 네. 나는 못생겼다. 말이 안 나와. 못생긴 것 같다.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나는 잘생겼다. 말이 되잖아요. 네, 거짓말을 하면 말을 좀 더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노래는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간단하게 마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마술을 하시는 분들은, 네, 마술을 하시는 분들은 제 마술 영상을 잘 보시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찬우님 반갑습니다. 네, 느리더라도 멈추지 마라에 조찬우 신도를 꿈꾸고 계시는 조찬우 신도와 함께 하시는 조찬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할 말 없대 하는 마술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입니다.
따라라라. 네, 노래가 끝났군요. 고맙습니다. 자, 노래가 이제 때마침 끝났습니다. 네. 나는 울고, 네, 저는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어제는 사실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했더니, 지금, 네, 방송을 했을 때 지금, 네, 마술은, 네, 지금 뭐 하시는, 네, 아까 전에, 네, 짧게 지나갔어요. 짧게. 네, 장미 다시 나타나는, 네, 마술 지나갔고요. 그리고, 여자로 사진이 바뀌는 거, 네, 네, 여자보다는, 네, 제가 이렇게, 네, 이 사진을 드릴 수 있는 여자를 찾는 게,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네, 지금 다들, 네, 이제 마술을 보여줘. 네, 갑자기, 제가 방송한 이래로, 오늘 최고로 당황스러운, 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렇게 짧게, 네, 뭐, 매번 이렇게 좀 뭐, 신기하고 화려하고, 뭐, 네.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매일 이렇게 마술을 보여준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마술을 이렇게 뭐 보여준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뭐 마술을 이렇게 짧게 뭐 2분, 3분 이렇게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마술사들은 마술을 하나를 하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네, 정말 그 마술 2, 3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몇 날 며칠을 밤새가면서 진짜 연습을 하거든요. 물론 저처럼 날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술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재밌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예, 다들 분위기가 네. 김미순 선생님, 네, 쉬운 일은 없지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미순 선생님, 그 자녀분 어떻게 카드 구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예, 카드를 구입 그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예, 말을 물어 아니, 말이래 카드 물어보셨는데 예, 제가 이제 추천드렸죠. 예, 그 신촌에 이제 택매직이라는 곳에 이제 마술 도구를 구입을 하러 가셨을 때. 제 얘기를 하면 네, 아무도 못 알아본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거기 가서 이제 마술 도구를 사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선희님,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네, 우리 최선희님 현재 이제 호그와트 출신이시죠. 마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마술 선생님. 네, 제가 이 마술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다 계산을 해서 기존에 없는 어떤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것들을 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한 마술들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먹으실 것들이 마술들이 이렇게 말이 안 거짓말한 말 더듬다 그랬는데 아 말이 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정욱 작가님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당황하는 방송입니다. 자 우리 고정욱님 뒤에 페브리즈를 액자에 뿌리니까 미녀로 바뀌는 마술이라도 아. 네, 그런 아이디어 괜찮습니다. 네, 제가 참고해서 페브리즈를 액자에 뿌리면 미녀로 바뀌는 그런 마술들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광명님, 네, 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요 도구의 중간에 불을 나중에 이제 칠해서 뭐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 저의 보통 기본적인 오프닝과는 좀 다르게 이 손수건과 이용하는 그런 연출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좀 당황하면 말이 꼬여요. 네, 제가 당황하면 네, 당황하면 말이 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말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요거 준비한다고 오늘 이거. 이거 오프닝 준비한다고 지금 멘트나 이런 거 하나도 준비를 못했거든요. 요거 준비하고 요거 준비한다고 예, 요거 장미 요거 준비한다고 예, 요거 액자 요거 이거 만드느라고 오늘 예, 하루 종일 요거 이제 예, 요거 찾느라고 예,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그냥 한 줄 알지만 예, 요거 찾고 만들고 막 예,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페브리즈를 뿌리면 네, 사람이 바뀐다고요? 페브리즈를 뿌리면. 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허니버터즙 한 입에 먹는 맛을 보고 싶어요. 네.
자, 박수키님 반갑습니다. 허니버터칩, 예, 요거 협찬된 건 아닌데, 예, 그냥, 놓을 게 없어가지고,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게, 언제든 딱 집어서 먹을 수 있게, 제가 허니버터칩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하고 싶은 방송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방. 먹방. 네, 먹방. 네, 먹으면서, 네, 막 약 올리면서 대화하는 먹방. 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먹방. 그게 이제 어떤 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책 읽는 남자 특집으로, 어제 그, 느리더라도 멈추지 마라. 조찬호 대표님의, 느리더라도 멈추지 마라 라는 책을, 책 읽는 남자 특집으로, 어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책 읽는, 책 읽어주는 남자는 보통 이제 책 읽어주면서 뭐 얘기하고 뭐 그렇게 소통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냥 제가 책만 읽고, 좋은 책이군요. 하고 한, 네, 그런 특집 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들의 이 군침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키님, 하정우 빙이 되나요? 아, 하정우의 그 먹방은 누구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다만 하정우처럼 막 네, 먹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하정우 먹방보다 네, 더 유명한 먹방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정우 먹방보다 사실은 예, 하정우 먹방보다 그 이전에 예, 엄청난 먹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아,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먹방이었습니다. 이먹방. 예, 먹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야,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어, 네. 자,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말도 꼬이고, 네, 하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막 시청자들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군요. 막 주식 막 떨어지듯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작가님 감사합니다. 애씁니다 지금. 네, 뭐라도 이거 다시 해야 될까 봐요. 이거 다시 해야 될까 봐요. 참네. 아이 참 이거 나이 먹고 이거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진짜 이 나이 먹고 이게 제 나이 올해 서른인데 와 이거 진짜 서른 살 먹고 할 게 안 돼요. 제가 고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지금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예,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김미수님. 오늘 방송이 자꾸 끊긴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방송이 어제도 끊겨가지고, 진짜 어제 한 명, 두 명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요. 예, 오늘도 좀, 방송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김미수님, 네, 고정욱님, 네, 박수키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키님 비둘기는 어떻게 괜찮게 잘 하고 있죠? 네, 얼음도 놔주시고 굉장히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우리 박수키님 네, 그 비둘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스파도 시켜주신다고 막 그러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예,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도 꼬이고 예, 뭐 이렇게 소통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왈가왈부 하시는데요. 지금 30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서른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예, 제가 사실은 서른은 아니죠. 서른은 아니고, 예, 제가 딱 봐도 이제 서른 사람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스물아홉이죠. 스물아홉입니다.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동헌님, 반갑습니다. 이동헌님, 네, 아우, 우리 이동헌님,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뭐, 보시면 진짜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자수성가 타입이죠. 자수성가 타입으로,
정말 이 군인들을 위해서도 또 교육도 하시고 정말 최고의 정말 강사와 또 사업가와 뭐 이런 것들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동원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가지 마시라고. 네. 나가지 마시라고 지금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동원님 반갑습니다. 이동원님, 네, 제 방송은 생방송은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 안 되는 방송, 네, 제 나이에 대해서 더 이상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방송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네, 고품격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박병준의 뜬금없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요. 이동원님, 일하다가 잠깐 들어오셨군요. 네, 일하다가 저의 잠깐 미친 짓을 잠깐 보시고 오프닝을 보시고 깜짝 놀란 나머지 지금 그 신고하러 페이스북 신고하러 들어오셨다라는 네,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막 제가 얘기 들었더니 막 사람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목요일인데요. 내일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내일 또 불금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오늘 불금이고 또 광복절이 지나서 이제 화요일부터 좀 빨리 온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금방 불금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평일날 주말 또 잘 힘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 오종철이라는 분 태오라이브 하고 계시는 오종철님도 굉장히 페이스북 방송을 진짜 잘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본 없이 8년간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셨다라고 이제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진짜 사실일지라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뭐 어떤 주제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라디오 방송. 왜냐하면 이 지금 비주얼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그냥 뭐 재미가 없어도 그냥 얼굴 보는 재미로 제 방송을 보시잖아요.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목소리만 듣기 때문에 또 저처럼 말 안 하고 이렇게만 해도 요 방송이 진행되지만 라디오는 1, 2초간 무음이 되면 요거 방송 사고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8년 동안 그러려면 이제 이 어떤 내용이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없이 방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그 애드립의 정말 대가이면서 이 머릿속에는 정말 엄청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직접 방송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때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지만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냥 얼굴 믿고 하는 거예요. 얼굴 믿고, 예? 얼굴 믿고, 예, 얼굴 믿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 없이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계실 걸 알기 때문에 방송하는 겁니다. 네, 자 말씀드린 순간 네, 사람들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뚝뚝뚝. 네. 여러분들의 이 인원이 뚝뚝뚝 떨어지면 제 눈물도 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위에 알림창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알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알림으로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고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쓰시는데 보면 이 왼쪽에 보시면 친구 추가, 예, 친구 초대를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부탁을 드릴 게 이제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놓는 방송이 이제 재미있든 재미없든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저도 김상혁 대표님처럼 공유를 하신 인원수 따라서 8월 말까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공유하신 분들 인원수에 따라서 기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업 없는 기부방송, 기부업 없는 포기 없는 기부방송.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끝난 다음에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공유를 딱 눌러주시면 제가 그 공유 인원수대로 해서 8월 말까지 제가 기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당 제 마음 같아서는 뭐 인원수당 1,000만 원씩 기부를 하고 싶지만 인원당 1,000만 원씩 기부를 하고 싶지만 제가 뭐 그럴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인원상 100원 정도, 예, 100원 정도 기부를 할 생각이고요. 기부하는 곳은 일단은 제가 임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할 곳은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 좀 작은 액수라도 제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작은 액수. 작은 액수가 사랑을 만듭니다. 요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네요. 다시 해볼까요? 작은 액수가 사랑을 만듭니다. 기부 없는 기부 방송. 그래서 공유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페이스북 방송. 박병준의 뜬금없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집계를 해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서 제가 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를 제가 집계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인원수만큼 제가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방송을 하다가 제가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명 공유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못 들은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인원수에 대해서 그 기부를 할 텐데 기부는 뭐 그냥 굳이 여러분들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도 어쨌든 기부를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좀 좋은 일 해야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한 끼도 못 먹는 물론 이제 기부를 하는 이는 사람이 이제 저가 될 수도 있죠. 저도 힘들어요. 삶이 보는 거는 굉장히 좀 귀티가 나지만 귀티가 나지만 기부 저도 기부가 필요해요. 기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 방송 일단은 오늘부터 저도 김상혁 대표님 원래 이 기부를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하루에 최고 인원수를 이제 그 인원으로 이제 따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원수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공유로 해보고요. 그래서 요게 괜찮으면 이제 나중에 또 바꿔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한시적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되면 제가 무민이와 얘가 무민이에요. 얘가 무민이거든요. 무민 인형이에요. 하마 인형인데 무민이와 함께하는 시크릿 투어. 그래서 원주, 부산, 대구, 대전 등등을 제가 한번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또 소통을 하는 그런 거를 한번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거 이제 생각 중입니다. 네, 아니면 말고요. 네, 그래서 그냥 혼자 먹고 오든가 하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김미순 선생님, 그다음에 박수키님, 반갑습니다. 함정규님 반갑습니다. 네, 박수키님 100만 원 기부. 100만 원 기부하고 싶죠. 네. 100만 원 기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면 한번 생각만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이 페이스북에 함정균하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함정균. 네, 함정균 검색을 해보시면, 이 함정균 마술사님의 이 매직 라이브 쇼, 또, 영화, 또 책, 소통이 있는 아주 고급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뜬금없이 진행한 뜬금없는 방송, 네. 박병준의 뜬금없이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자,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불금이 찾아옵니다. 왜 이게 음악의 소리가 안 바뀌지? 네. 다시, 네. 이 밤이 지나면 불금이 찾아오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얘기해도 소름돋아. 잘했어. 이 밤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불금이 찾아오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가고 싶은 방송 박병준의 뜬금없이입니다. 자, 이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네, 오늘 좀 약간 말도 버벅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방송,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푹 쉬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고맙습니다.